여기 휴대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. 이제 2cm 어, 저거 싫어? 요거 아파? 어, 상규야, 요 발 간질간질. 밑으로가 아직 안 되네. 상규 요쪽 발은 간질간질. 자, 이것도 안 돼. 할머니는 그동안 걷기 힘들어했던 상규의 발 상태가 걱정입니다. 누나가 이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규가 발이 위로 힘이 안 올라와서 지금 여기 신경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상규가 화상으로 그 발 올리는 신경이 좀 손상이 됐어요. 그래서 보조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까치발이 돼가지고 상규가 걸음 걸을 때 잘 안 돼.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를 상규 힘들어도 계속 채워가지고 걸어야 되고요. 상규가 처음에 화상외과에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.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발목 부축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보조기 착용을 좀 애기한테 해줬고요. 현재도 지금 상규 같은 경우에 척추 측만증이 진행이 되면서 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. 걸을 때도 뒤뚱거리게 되면서 통증이 발목에서 다시 올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. 까치발이 된다고 조사하겠다 말 안 돼. 난 이 발은 진짜 한계한데 이 발은 뭐래? 올려 내려봐 올려봐 이렇게 올려봐. 보조기를 끼고 살아야 한다니 갑작스러운 진단에 놀란 할머니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며칠 뒤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새벽 기차로 서울에 도착한 엄마.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거짓말처럼 병실에 엄마가 왔습니다. 어디 갔다 왔다? 엄마! 어, 예. 엄마 찾아왔어? 엄마가 없어져서 엄마 빨리 왔어? 그저 미안하기만 한 할머니. 뭐 먹었어? 빨리 하고 또 내려와 가야 돼. 그래. 나락비가 생겼어? 나락도 피고 고추남론 하는 별로 안 좋고. 좋아 안 좋아? 좋아. 좋아?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. 여름까지는 엄마와 할머니가 번갈아 지켜줬던 상규의 병실. 제가 엄마가 병원에 있어 2개월 응급실에 있을 때 있고 그 뒤로 내가 지금 4개월 차 있는 거예요. 항상 마음속에 엄마가 그리운 거야. 우리만 하면 엄마 보고파 엄마 보고파 언니 와서 안아줘 그러고 울어요. 엄마 아빠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준 손주, 안쓰럽기만 한 며느리. 엄마 안아줘. 엄마. 더는 아프지 않고 더는 울지 않게 그런 날이 빨리 오길 할머니는 기도해 봅니다. 상규를 업으면서 서로에게 미안하기만 한 엄마와 할머니. 엄마와 할머니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.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4살 상규의 치료는 그 긴 거리만큼이나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. 하지만 상규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언제나 상규의 가장 가까이에서 상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. 상규야, 아이 좀 빨리 낫으면 좋겠다.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재활 훈련도 하고 피부도 걸릴 때 울지 말고 잘 견디고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우리 상규 상주 다 잘 낫게 해줄게. 멀지 않았을 겁니다.
이제 곧 상규가 마을 동산을 뛰놀며 다시 건강해질 날이요.